네, 다음 14.2 임플멘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 스트럭처를 어떻게 임플멘트 하느냐 하는 거죠. 얘는 콘크리트 타입이고 얘가 지네릭 타입이에요. 그죠? 지네릭 타입인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지네릭 타입이죠. 그래서 얘들을 임플멘트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임플멘트 하는 방식 F32가 들어가 있는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식. 임플멘트라고 하는 게 펑션만 만드는 게 임플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타입을 지네릭한 스트럭트 타입을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타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임플멘트입니다. 그래서 임플멘테이션. 그래서 펑션 임플멘테이션과 스트럭트 임플멘테이션 두 개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지네릭별 S가 들어갔어요. S도 구체적인 애가 S 들어간 거죠. 이렇게 임플멘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네릭 스트럭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임플멘트하는 방식은 이 T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둘 다 콘크리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스트럭트 자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네릭 스트럭트를 임플멘트하는 지네릭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 임플멘트하고 여기 밑에 있는 임플멘트하고는 완전 개념이 달라요. 위에 두 개는 콘크리트한 어떤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이런 스트럭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떤 콘크리트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시면 먼저 스트럭트 해서 밸류가 있고, 그리고 제네럴 밸류 해서 이번에 얘는 지네릭입니다. 지네릭 스트럭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죠? 그리고 임플멘테이션 하는데 이 밸류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은 얘는 지네릭이 아니니까 그냥 지네릭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밸류 찍어내는 거고, 그리고 얘를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 그렇죠? 이런 스트럭트를 만들어내고 여기 있는 값을 불러들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메서드를 정의를 한 거죠.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T고 임플멘터 T 먼저 앞에 보내고, 그런 다음에 젠발이라고 할까요? 젠발, 주윤발, 주윤발 비슷하네. 윤발이 아니고 젠발입니다. 젠발의 제너레이터 밸류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T를 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메시지 시그너, 여기서 뭐예요? 시그너처, 요 스트럭처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여기 있는 밸류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 T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ISLT2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것들이 요것을 불러올 때 써야 될 메시지 그 메서드 시그너처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구조를 써는 이게 ISLT2가 들어간다. 그러면 걔는 여기에 맞춰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스트링이 이 구조를 쓰겠다. 그러면 그 스트링도 거기에 맞춰서 이걸 자기가 임플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스트럭트 얘가 이 구조를 쓰겠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얘도 이 구조를 임플멘트를 해서 자기에 맞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X는 value 해서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Y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첫 번째 것이고 얘는 두 번째 것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x.value, y.value 했잖아요. x.value 하면 x가 얘 타입이 요거잖아요. struct ba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되어진 implemented 돼 있는 얘를 불러오죠. 그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y.value로 가져오잖아요. y는 형태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는 시그너처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y가 지금 현재는 ISLT2 방식에 뭐가 들어가 있지만 이 ISLT2에 대응하는 뭔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SLT2가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ISLT2를 여기다 놓고 그러는 다음에 여기는 이게 ISLT2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턴 되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러스트 컴파일러가 X 값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밸류를 가져오고, Y 값을 보고 Y에 대응하는 밸류를 가져오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현재 ISLT2에 대해서 이걸 임플멘트 해놓은 게 지금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디폴트란 말이에요.
임플먼트 해놓은 게 없으면 얘가 디폴트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디폴트조차 없다 그러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에러가 뜨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물멘트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Struct S가 있고 얘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네릭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별 모래가 걱정할 게 없는데 요 뭐예요? 이 지네릭의 경우에는 임플멘터를 이렇게 각각의 경우 t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네릭 밸류 해가지고 뭐 임플멘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s는 요 t 값이 s인 경우에 뭔가를 또 임플멘터를 쭉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뭐 밸류로 불러온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요거. 요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은 generic value t 해서 그리고 implementer t 하고 가로를 지났잖아요. 그럼 이 부분 이게 디폴트 값이 됩니다. 그죠? t의 디폴트예요. 그래서 요 t가 s거나 f32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뭔가가 implementer 돼서 불려오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상당히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하고 있는 바가 많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유심히 보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